안녕하세요. 유프리입니다. 오늘은 한국 코인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코인 기본 분석을 보셔서 한국 코인 순위 1번 들어가셔서 우리 한국 코인들이 어떤 게 있는지 보는 거죠. 아이콘하고 엔진코인은 지금 1, 2등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콘이 지금 세계 순위가 64이고 엔진코인이 68위, 그다음 팬텀이 126위거든요. 오늘 할 것은 매드블록 ERC20이라는 것은 이더리움 위에서 올라가는 대비라는 거잖아요. 이더리움 20, 이더리움에서 구현된 매드블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위는 194위이고요. 그다음에 메디엑스라고 심볼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마켓캡은 194위. 지금 현재 금액은 우리나라 돈으로 4원, 그 다음에 맥스 서플라이는 발행할 수 있는 총 수량인데 무제한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발행되어 있는 코인 중 코인 수가 몇 개냐면 34억 개요. 34억 개. 실제로 이제 이게 거래소에서 유통되고 있는 숫자죠. 그 다음에 현재까지 총 발행된 수는 100억 개요. 100억 개. 100억 개가 발행이 됐는데, 그 중에 34억 개가 지금,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고, 나머지 66억 개 정도가 스테이킹 되고 있는 거죠. 이게 풀리면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알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다고 이해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드블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세 분석을 해 보시죠. 코인 분석. 그래서 메디엑스였죠. 보면 메디엑스 상세 분석해 보시죠.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이제 나왔어요. 다시 할게요. 코인 분석, 메디엑스. 좀 기다려야 되는데, 예, 제가 성격이 급해서. 메디엑스, ERC20 토큰이고요. 심볼은, 이름은, 풀네임은 메디블록이고, 심볼은 메디엑스, 카테고리는 토큰이에요. 코인이 아니라 토큰이죠. ERC20, 이더리움 위에서 지금 동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웹사이트는 여기에요. medblock.org 들어가 보시죠. 한국형 한국 코인이라서 그런지 한글로 나오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medblock이 어떤 거냐면 의료 경험의 재창조, medblock 의료 혁신의 기반, 안전한 통합 의료 정보 플랫폼. 구성한 우리의 의료 정보는 여러 의료 기관에 나뉘어서 보관된 채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데이터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환자 본인조차도 자신의 데이터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메디블록은 강력한 보안성을 가진 블록체인 기술과 최신 IT 트렌드를 기술을 이용해 보안성을 극대화하고 데이터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통합 의료정보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메디블록의 의료정보 플랫폼은 개인 맞춤형 정밀 의료 서비스, 빅데이터에 기반한 질병 예측,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신약 개발 등 의료의 비약적 발전을 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은 자기 의료 기록이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회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병원 같은 데서는 이 개인 정보들을 받아서 이걸 통해 가지고 질병 예측, 그 다음에 개인들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같은 것들을 할수 있도록 이런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쓰겠다는 거죠. 이런 내용이고,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면서, 뭐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남들이 내 정보를 보면 안 되는 거죠. 죽어도 절대로 자기 결정권 또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의료정보 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시점에서 메디블록은 의료 생태계에 반드시 필요한 변화입니다. 나만의 평생 주치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의 건강 정보를 모두 알고 있다면
좋다는 거죠. 메디블록은 나의 가가 의료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중복검사를 피하고 빅데이터 기반한 질병 예측, 나에게 맞는 체적의 치료법을 찾도록 돕는 등 더 나은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핵심은 이거죠. 의료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나의 의료 정보를 누구나 볼 수 없도록 보안성을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나의 정보가 한 곳에 모아져 있으니까 병원 같은 데서 빅데이터를 기반해서 최적의 치료법을 찾는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죠.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의료 시스템. 의료 공급자는 진료 정보의 가공, 활용, 교류에 특화된 메디블록의 솔루션을 통해 한 차원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환자의 가구 진료 기록에 기반한 맞춤형 진료를 제공하도록 도와 치료 효과와 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보험 청구 손실을 최소화한다. 보험 청구. 진료 동의 내역은 데이터 의 분쟁과 불가능한 블록체인에 기록함으로써 의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한다. 환자 개인의 사보험 청구도 클릭 한 번으로 가능해지므로 환자 중심의 리얼 월드 데이터 유통 플랫폼인 메디블록은 데이터 중심의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한다. 그렇다는 거죠. 혁신적인 리얼 월드 데이터 플랫폼. 메디블록은 의료기관은 물론 스마트폰 등의 IT 기기를 통해 생산되는 건강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 활용하도록 돕는 리얼 월드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스마트폰에 앱을 제공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더라도 그걸 통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 지금 파트너들은 이렇게 있다는 거죠. 뭐 비트렉스, 업비트 이런데.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디블록에 대해서 크래프트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죠. 메디블록. 이 크래프트가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는데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한글로 전환을 해서 메디블록이 어떻게 기술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메디블록은 환자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 및 연구원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구축된 분산형 의료 생태계이다. 회사는 타사 응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제어, 뭐 이건 우리가 했던 거니까 넘어가죠. 그 다음 최근 뉴스, 모든 뉴스를 보시죠. 2019년 6월 24일 블록체인 기반 의료 정보 플랫폼 구축을 위한 MOU 서명. 이거 딱 하나 있네요. 뭐 볼까요? 뭔지? 이게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호스피탈 메디블록 블록체인 기반 의료 정보 플랫폼 구축을 위한 MOU 서명. 한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대학 병원 중 하나인 세버란스 호스피탈 병원은 한국의 스타트업 메디블록과 블록체인 기반의 의료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서명했다. 양해각서가 계약이 완전히 체결된 게 아니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예. MOU를 기반으로 메디블록은 의료 정보 플랫폼, 보험 청구 플랫폼 및 의료 데이터 유저 탐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을 통한 의료 정보 공유를 촉진한다. 세브란스 병원은 환자를 위한 인증서 문서 발급 시스템과 전자카드 발급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양 당사자는 또한 시설, 인적 자원 및 협력 네트워크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지난 11월 한국 면지병원은 블록체인 기반 의료정보 교환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2018년 12월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은 메디블록과 3년간의 블록체인 파일럿 작업을 통해 보안 및 상호 운영성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공동 개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세브란스 병원의 이병석 총재는 성명서에서 메디블록체인 기반 의료정보 플랫폼을 주도하는 메디블록으로 환자 중심 플랫폼을 구축하기 기쁘다. 메디블록과 협력함으로써 우리는 통합의료 정보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세브란스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맞춤 의학 및 디지털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 메디블록의 공동 CEO인 알렌 고는 우리는 우수한 의료팀과 서비스로 인정받는 세브란스 병원과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뭐 이런 건 뭐 기본적인 거니까 넘어갔죠. 메디블록. 다시 한글로 바꾸고요. 회사 성장, 직원 수, 2019년 12월, 25명으로 뭐 성장했다.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 웹사이트 방문은 뭐, 2만 천, 이 정도 되고, 자,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봐야 되니까 하나 더 띄울게요. 자, 프라이브 체인이에요. 이건 파블릭 체인이 아니죠. 예. 어떤 회사나 병원한테 제공되는 플랫폼이니까. 예. 그리고 2017년에 설립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본사가 있는 곳이에요. 한번 볼까요? 본사가 어디에 있는지. 한국에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잠시만요. 좀 크게 좀 키우고 얘가 본사가 어딘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 화면으로 보고 여기에 있다는 거죠. 이게 미국인가? 뭔다? 이게 대체 어디지? 스페인. 스페인에 있는 거네. 스페인에. 본사가 스페인에 있어요. 메디블록? 재밌네요. 네, 스페인에. 메디블록 ORG고, 직원 수는 25명, 뭐, 그런 곳고, 키피플 매니지먼트 메디블록 해서, 다 한국 사람 같죠? 예, 네, 예. 네. 우리가 친숙한 얼굴들? 근데 본사는, 스페인에 있네요. 아주 좋은 데 있는 것 같아요. 취업하고 싶어요, 저도. 스페인에서. 여기 있다는 거네요. 공항 옆에 있으니까 뭐 괜찮네요. 저도 이게 취업하고 싶어요. 스페인 좋은 나라잖아요. 자, 이제 이걸 한글로 보시죠. 여기서부터는 재무 및 지표, 요약 지표. 별로 뭐 그렇게 뭐 중요한 정보가 없네요. 예. 웹사이트 트래픽은 뭐 늘어나고 있고 매월 총 방문 수는 뭐 줄어들고 있고, 메디블록의 트위터 팔로우는 8,000명 정도. 6개월 동안 관심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 메디블록. 그 다음에 시간 흐름에 따른 관심도 변화, 구글 트렌드 얼마 되지도 않아요. 보시면 거의 사람들의 관심이 없죠. 트윗수 524개, 팔로우, 지난 4일 동안에 트윗, 30일 동안 4개 트윗 했다는 거고, 평균 트윗당 좋아요는 17명, 이렇다는 거죠. 메디블록 뉴스 및 업데이트, 이거 하나밖에 없죠.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없네요. 자, 이 정도로 하고 끝내도록 하죠, 이건. 그 다음에 테크니컬 문서 한번 보시죠. 없고, 있는데 제가 찾지 못했다는 거죠. 예. 그 다음 위키피디아 없고, 그 다음에 해시넷에서 한번 해보죠. 메디블록 없네요. 해시넷에서도
메디블록이 없네요. 있네. 왜 못 찾은 거지? 아, 제가 오류가 있었군요.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자, 메디블록은 블록체인 기반의 개인 의료 정보 통합 관리 플랫폼이다. 메디블록 기반으로 작동하는 암호화폐를 메디토콘이라고 부른다. 현직 의사 출신인 이은솔과 고우균이 공동 창시했다. 2017년 11월 메디블록 ICO를 진행하여 약 300억 원의 투자 자금을 확보했다. 처음에는 중국의 큐텀, 콘텀 기반의 QRC20 토큰으로 개발이 시작했으나 이후 콘텀 플랫폼에서 벗어나 이더리움 기반의 ERC20 토큰으로 변경되었다. 메디블록은 당분간 콘텀에서 하는 QRC20, 이게 메디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기반의 메디엑스, 그러니까 메디엑스는 이더리움 위에 올라가는 대비고 메디는 그냥 콘텀 네트워크 위에서 올라가는 메디예요. 그래서 메디하고 메디엑스는 같은 사업이지만 이런 차이점이 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디블록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의료 정보를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개인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 의료정보 시스템에서는 각 개인의 의료정보가 개별 의료기관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로 인해 환자들이 각 의료기관마다 의료 데이터를 따로 생성해야 하기 때문에 저도 해봤는데 복부, 흉부 뭐 엑스를 찍으면 이 병원에서도 찍어야 되고 다른 병원에서 찍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병원에서 찍은 필름을 가지고 저 병원 가서 봐달라고 하면 싫어할 수가 있죠. 예, 이런 문제점들 아주 이건 좀 우리하고 돈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불필요한 검사나 진료를 반복하게 되어 매번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게 된다. 또한 다른 분야와 달리 의료 분야는 개인정보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자세히 명시되어 있고 데이터들이 디지털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런 점들로 인해 의료정보 교환 및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넘어갈게요. 메디블록의 공동 창립자인 고우균, 이은솔 대표는 서울과학고 출신으로 특이하게 의사와 컴퓨터공학이라는 두 가지의 이력을 모두 가지고 있다. 2017년 12월 15일에 메디블록 ICO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300억 원의 투자 자금이 조달되었다. 2018년 9월 20일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메디블록의 이더리움 기반 토큰인 메디엑스의 시가총액은 약 1345만 달러, 150억 원으로 254위이고 큐톤 기반의 메디 토큰의 시가총액은 108억 달러로 346위를 차지하고 있다. 메디블록 백서를 발표할 당시 합의 알고리즘으로 큐톰의 지분 증명 포스 방식을 채택했으나 이후 메디블록 자체 메인넷을 만들기로 결정하면서 디포즈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자, 이건 잠깐 설명을 드리죠. 계속 설명드리는 건데 합의 알고리즘은 크게 이렇게 되어 있죠. 조금 작게 할게요. POW, 비트코인이죠. 채굴하는 거죠.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된 게 포스.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뭐예요? 대통령 선출할 때 모든 국민이 투표를 해야 되는 거죠. 모든 국민이 투표하니까 이건 믿을 수 있는 거고 좋은 거죠. 맞죠?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투표했기 때문에 이 투표에 대해서는 믿습니다. 맞죠? 하지만 모든 국민이 투표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디포즈가 생긴 거죠. 모든 국민이 투표하는 게 아니라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아놓고 이 300명한테 위임을 시키는 거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그래서 블록체인이 블록체인 온장에 기입될 때 POS는 모든 노드들이 다 합의를 해야지만 기록되는 거고 디포즈는 EOS 같은 경우는 21개의 선출되어 있는 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21개가 블록체인에 기입을 하자고 그 중에 절반이 기입을 하자고 그 합의를 하면 그냥 기록됩니다. 그래서 포즈에 비해서 디포즈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EOS보다 속도가 느린 이유가
이오스가 디포즈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디블록도 디포즈 방식을 쓴다는 거죠. 이윤설 공동대표, 고우균 공동대표, 팀장 이렇게 있는 거죠. 의료정보니까 최고의 보안성을 제공해야 되는 거죠. 맞는 말이죠.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높은 신뢰성 및 투명성 아주 좋아요. 그렇게만 되면 좋은 거죠. 상호운용성. 메디블록은 다양한 의료정보나 데이터에 대한 자체적인 표준을 채택하기보다 다양한 포맷을 모두 지원하여 상호 변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을 취했다. 메디블록은 다양한 표준에 맞는 API, SDK, 이건 뭐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좋은 말만 있잖아요. 예. 플랫폼. 메디블록은 백서 발표 당시 큐텀 기반의 DF 형태로 개발하였다. 하지만 실제 프로젝트 개발 과정을 거치며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갖는 것이 견고하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당연한 거죠. 우리 집이 있는 게 좋은 거지. 남의 집에 월세나 뭐 전세로 사는 건 별로 안 좋은 거죠. 2018년 8월 말 메디블록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의 테스트넷을 공개하였다. 메디블록의 합의 알고리즘은 스팀과 이오스를 참고한 2인 집안 방식을 사용한다. 디포즈. 속도가 빨라지려면 디포즈 이렇게 해야 돼요. 딱 누구한테 딱 지정을 해야 돼요. 너희들만 뭐 해라 하면 속도 빨라지니까. 플랫폼 구조. 메디블록 코어, 메디블록 서비스, 메디블록 어플리케이션. 이건 알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프로그래머인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단까지 다 파고들어요. 코딩을 하려면 이걸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메디블록에 대해서 이것까지 알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도 활용 방안, 이런 게 중요한 거죠. 뭘 하겠다. 메디블록을 통해서 개인 건강관리 기록. 메디블록을 이용하여 환자 중심의 이상적인 통합의료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사용자는 메디블록을 이용하여 통합된 의료 정보를 가지고 단순 진료나 개인화된 헬스케어 서비스 및 다양한 개인 건강관리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이런 서비스를 받고 자신의 치료 상태나 부작용 등 과거 진료 기록과 비교를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트렌드를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자동 보험 청구. 메디블록을 통해 수집된 의료 정보를 바탕으로 스마트 계약을 이용해 보험 청구 및 심사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될 수 있다. 이게 되면 좋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어요. 그럼 진료를 받아서 그게 보험회사에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첫째 보험 상담사한테 전화해서 지금 내가 이런 치료를 받았는데 이게 보험에 적용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보험에 적용된다고 하면 다시 자기가 받은 진료 그걸 핸드폰을 찍어서 그걸 보험 상담사한테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면 보험 상담사가 그걸 통해서 의료를 자동으로 보험을 청구해서 한 달 후에는 이제 그 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의료 보험을 청구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 작업이 조금 있기 때문에 좀 번거로운 게 있는데, 이게 되면 알아서 다 해준다는 거예요. 알아서. 네, 좋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만약 이게 구인이 된다면, 실용화 된다면 아주 좋은 거죠. 만약 이게 된다면 저는 이걸 쓰겠어요. 네. P2P 의료 데이터 시장. 현재는 의료기관이 의료정보를 저장 관리하지만 메디블록 플랫폼을 통해 개인이 의료 정보를 통합하여 저장 관리할 수 있다. 메디블록은 의료 서비스가 자신의 의료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의료 연구자, 기관 등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P2P 의료 데이터 시장에 제공한다. 개인의 정보를 제공하겠죠. 물론 그걸 제공할 때 그걸 선택하는 것은 자기겠죠. 자기가 이 사람한테 줄 건지 말 것인지. 지금까지는 일부 대형 의료 기관 또는 기업들이 의료 정보 유통을 독점하고 이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했지만 메디블록은 이를 의료 소비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자기 정보를 어디에다 제공할 때는
어떤 매드블록 토큰을 받겠죠. 예, 이런 식으로 하겠죠. 예. 인공지능. 전 세계적으로 모든 분야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혁신이 시도되고 있다. 의료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의료와 인공지능의 결합은 뭐 좋은 말이네요. 예. 제휴했다. 하버드 의대 부속병원과 제휴했고. 그렇다는 거네요. 넘어갈게요. 자, 소스 코드. 얼만큼 소스 코드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보는 거죠. 자, 인사이트. 차트로 볼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 뭐 얻을 게 없어요. 그래서 코인 코드 캡 들어가죠. 이게 뭐냐면 얼만큼 소스를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순위를 매긴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찾아보면 되는 거죠. 왜 나왔다 안 나왔다 이게 없어지는 거지? 잠시만요. 트위터로 로그인 했어요. 했고 메디엑스 아 메디블록으로 쳐야 되는구나. 아. 지금 전체 순위는 105등이에요. 소스를 105등, 1등이 제일 좋은 거고 105등이고, 그럼 1년 동안에 지금 랭킹은 107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전체니까 2017년부터 얘가 어떻게 코드를 관리했는지, 얼마큼 코드를 열심히 개발했는지 순위가 105위인 거고, 1년 동안 보니까 107이더라. 평균보다 떨어진 거죠. 열심히 안 한다. 이렇게 말하면 욕할라나? 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거죠.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2018년도 이렇게 막 코드들을 많이 올리고 했다는 것은 열심히 개발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갈수록 떨어지고 있잖아요. 여기 예, 순위가 예. 조금은 열심히 하고 있는지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뭐이 정도? 자, 트위터 들어가 보시죠.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매드블록 자 한글로 제가 전화한 다음에 할게요. 오픈업 인피니티 파시빌리티 오브 헬스케어 데이터 좋은 말이죠. 네. 블록체인에 구축된 개인 건강관리 정보 생태계 팔로우는 8,244명. 팔로잉은 56. 메디블록. 20시간 전에 나온 거죠? 토큰 교환 마감 시간 12시간 남았습니다. 메디 브릿지에서 교환 토큰 금액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메디 브릿지로 다시 이동하십시오. 메디 브릿지. 메디블록 브릿지. 토큰 수합을 위한 메디 브릿지 가이드. 이거 읽어봐야죠. 중요한 거니까. 한글로 번역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토큰 수합을 위한 토큰 수합이 어떤 건지 아시죠? 메디블록을 뭐 BTC로 바꾼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수합한다는 거죠. 교환한다는 거. 메디블록은 아 이것도 발음 또 어떻게 하나? 아 진짜 이런 거 계속 찾아보니까 아, 근데 발음을 또 똑바로 해야 되잖아요. 만병통치약 페네시아. 페네시아를 성공적으로 출시했으며 모든 메디 QRC가 뭐죠? 퀀텀이죠. 메디엑스 뭐요? ERC20 이건 뭐요? 이더리움 보유자가 토큰을 메디
메인넷 코인으로 교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제 메인넷이 출시됐군요. 메디블록이 퀀텀하고 이더리움 위에서 기생했는데 전세를 살았는데 이제 자신의 집을 만든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메인넷에 있는 그 코인으로 교환해 주겠다, 수합시켜 주겠다 이런 말이죠. 해줘야 되겠죠. 전세집에서 자기 집으로 옮겼으니까. 보유자가 토큰을 메디, 메인넷 코인으로 교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큰 수합 비율은 1대 0.5입니다. 1메디, QRC20 토큰 또는 1메디X, ERC20 토큰을 0.5 메디로, 이제 이거 하나로 이제 생긴 거죠. 이제 이것들은 이제 없어지는 거고, 메디, 메인넷 코인으로 바꿔준다. 야, 만 개가 있으면 5천 개로 바꿔준다는 거죠.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절반으로 줄어버렸네요. 아. 메디블리치 수합 기간 2019년 10월 8일에서 2019년 12월 7일까지 어제까지네요. 예. 이후에는 메디블리치를 통한 토큰 수합이 불가능합니다. 자, 메디블록 올렛을 생성하십시오. 지갑 설치해야 되는 거고 메디브릿지를 방문하여 지갑을 통해 입금할 메인넷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제 메인넷으로 했네요. 좋은 현상이네. 예. 메디블록 브릿지. 신메디. 레지스터하고 이슈, 컬큘레이터 수합한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저는 없기 때문에 직접 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에서 작성한 QRC20 메디 예금 주소와 이거 이제 어떻게 수업하는지에 대한 설명이니까 넘어갈게요. 네. 이것도 브릿지 하라는 거고 뭐 브릿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강구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네가 가지고 있는 메디하고 메디엑스를 메인넷에 메디로 바꿔라. 계속 강구하는 거예요. 메디패스? 이게 뭐지? 메디패스, 끝내주는 보험 청구. 아, 이걸 만들었나봐요. 혹시 실손보험 청구를 하지 않고 그냥 잊어버린 적이 있나요? 실손보험이, 실손보험, 그 보험에 들면 병원에서 했던 거, 그 증명만 하면 보험금을 받는 건데, 자기가 챙겨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 3,400만 시대. 하지만 받아야 할 보험금을 제대로 다 받고 있는 사람은 번거롭고 귀찮은. 번거롭고 귀찮거든요. 사진 찍어야 되고 보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절차 때문에 전체 30.4%에 불과하다. 아직도 사진 찍어서 보험 청구하세요. 저도 보험 청구할 때 사진 찍어서 보내는 거 아, 귀찮아 죽겠어요. 이게 10장이면 10장을 다 찍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걸 했다는 거죠. 열심히 일하고 있네요. 아, 제가 오늘 했던 게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떤 병원에서 될 수 있는지 그건 아직 모르니까, 그러니까 얼마큼 이게 환경이 넓은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짱짱 편한 데다 예쁘게까지 하네요. 사용자를 위해 고민을 거듭한 게 느껴지는 앱입니다. 이건 뭐 일반 사용자가 아닌 꼭 관계자가 써온 것 같네요. UI도 깔끔하고 보험금 청구도 진짜 간편하도록 설계되어져 있네요. 더 많은 병원이 연결되어, 그러니까 병원이 아직 연결되어 있는 수가 몇 개 안 되나 봐요. 이게 우리나라가 다 커버가 되면 좋겠죠. 예. 아직 병원이 제한적이지만 널리 확장돼서 모든 병원 진료 기록을 가져올 수 있었으면. 아, 이러면 짱이죠. 이게 잘 되면 메디블록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보험하고 보험사가, 그러니까 보험하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많은 병원에서 이 서비스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보험사가 또 많은 보험사가 이걸 그 연결할 수 있도록, 이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아직 이게 안 되면, 이게 되면 이제 좋은 거고. 예. 잘 됐으면 좋겠네요, 진짜. 한 달 전에 출시된 거네. 아, 업데이트가 된 거고. 설치 수는
이 앱을 설치한 사람은 500명밖에 안 돼요. 아직도 빈약하죠. 1,000만 명이 되면 완전히 좋은 거죠. 예. 헬스케어, 우리 아이들 병원, 뭐 이런 것도 했다네요.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큰건 아닌데, 예. 잘게 잘게 열심히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예. 자, 이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가죠. 예. 자, 그리고 지금 달러당 환율이 1,189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USD당 달러가 1,007원. 근데 죄송하지만 없어요. 뭐 어디 등록된 데가 별로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코인마켓캡에 한번 들어가서 메디엑스를 쳐보죠. 메디블록. 메디블록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한번 둘다 검색해 볼게요. 메디하고 메디엑스. 중요한 건 제가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마켓 페어 이거예요. 얼마나 많은 거래처에 상장됐느냐는 거죠. 코빗 아 메디 제가 검색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다시 할게요. 메디로 할게요. 지금 메디엑스는 연결돼 있는 데가 없고 메디로 돼 있기 때문에 다시 할게요. 메디로 분석하면 될것 같아요. 메디엑스보다 메디가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러면 업비트하고 코빗 나오죠?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시겠죠? 코빗하고 업비트 4.45, 4.01 볼게요. 업비트부터 많이 떨어지. 뭐 이래요. 4원이요. 4원. 4원 정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넘어갈게요. 기본적인 분석, 아니 상세 분석은 끝났고 다른 걸볼수 있는지 보죠. 차익 재정거리도 안 돼요. 아시겠죠? 메디가 시총 메디였죠. 다시 기본 분석 들어가서 메디가 개별 메디가 순위가 메디였지? 333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 어? 메디엑스는? 2번 메디엑스 194이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는데 두개 차이가 많네요. 메디는 333이 메디엑스는 194이 근데 메디로 지금 찾아야 될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194위로 한번 찾아보죠. 메디엑스. 자, 시가총액 거래 금액. 순위별. 그래서 아까 197위였나요? 194위. 자, 194위. 메디엑스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친 거지? 194위 맞잖아. 333위. 메디가 334이네. 메디가 네, 여기 있어요. 메디엑스는 없고 아예 차트에는 없고 메디가 333이 그리고 1,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천만 원, 890, 천만 원, 억, 10억. 94억 밖에 안 되나? 시청이? 94억? 천만 원, 억, 10억, 94억 밖에 안 되네요. 메디가. 그리고 거래량도 거의 없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거래량도 거의 없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거래량도 없고. 메디가 얼만큼, 지금, 모르겠어요. 이게 개발을 계속 하는 건데, 영업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좀 당황스럽네요. 조금. 예.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고. 이 공매도 공매수도 코인뉴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 메디에 대해서 충분하진 않지만, 지금 아직 제가 만들지, 코인뉴스 같은 것은 제가 아직 만들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만들어진 거 가지고 다 분석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 메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그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직접 보시고, 직접 생각하라고 해서 지금 하는 거지, 제 생각을 주입시켜 드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드리고 같이 보고 했던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